네, 현재 구름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고요. 일부 영남 지역에만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호남과 충청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서울은 1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되지만 호남 지역에는 전북의 최대 100mm 이상, 전남의 최대 120mm 이상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서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주 산지와 경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 동부와 강원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25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중부 내륙은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로는 소나기 소식이 자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